큰 박수로 맞이해 주시기 바랍니다. 윤석열 대통령의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 토론회. 이 행사는 토론회라고는 도저히 부를 수 없는 대통령 신년 기자회견을 회피하기 위한 홍보쇼로 불리고 있다. 누구도 믿지 않을 대통령의 치적을 늘어놓는 것은 차라리 그러려니 하면서 넘길 수 있다. 그러나 회를 거듭할수록 드러나는 그의 무능과 무식은 국민들로 하여금 절망감을 느끼게 하고 있다. 더욱이 지난 17일 네 번째 차례에서는 그의 정신세계가 무능과 무식을 문외의 수준까지 치닫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어 도대체 이 나라를 어느 정도로 망가뜨릴지 공포감마저 가지게 했다. 토론이라는 말이 무색하게 대통령에 대한 아부와 칭송으로만 일관했던 세 차례의 토론회와는 다르게 17일에 있었던 토론회에서는 이례적으로 질문다운 질문이 나와 화제가 됐다. 유명 증권 유튜버의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한 질문이었다. 오늘 저는 이 자리에서 우리나라에서 가장 가슴 아픈 단어 중에 하나인 코리아 디스카운트에 대해서 조금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코리아 디스카운트, K-디스카운트는 여러분들 모두 다 아시지만 우리나라 주식이 다른 나라 외국 주식들에 비해서 가격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의미합니다. 정말 가슴 아픈 단어죠. 그리고 국내외 투자자들이나 전문가들은 한결같이 이 원인에 대해서 국내 기업들의 주주보호 미흡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주주보호 미흡이라는 것은 놀랍게도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주주들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는 사실입니다. 어떻게 보면 이해가 안 되는데요. 기업의 어떻게 보면 주인인 주주를 위한 결정을 어떻게 안 할 수 있냐. 우리나라 기업들은 특정 대주주들을 위한 기업, 대주주들을 위한 결정들을 가끔 내리면서 심지어 때때로 소액주주들의 손실을 감수하는 결정을 내리곤 했습니다.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항상 말씀을 드리고 싶지만 기업들이 우리의 이익을 위한 결정을 아닌 거기에 투자를 한 주주들의 결정이 아닌 그런 의사결정을 하고 있다면은 어떻게 우리 기업에 투자해달라고 우리 뭐 청년들에게 또는 국내외 투자자들에게 우리가 설득을 할 수 있겠습니까? 그는 우리나라 기업들이 의사결정을 할 때 주주들의 의사에 반하거나 이익에 반하는 결정을 내린다며 국내 주식에 투자하라고 하고 싶어도 우리 이익을 위한 게 아닌 결정을 하면 청년들과 국내외 투자자의 한국 주식에 투자하라 설득할 수 있겠냐고 지적했다. 즉 기업의 투명 경영을 강조한 질문이었다. 그런데 이에 대한 윤석열 대통령의 답변은 황당하게도 과도한 상속세를 손봐야 한다는 것이었다. 대주주 입장에서는 주가가 너무 올라가면 나중에 어떻게 되겠습니까? 상속세를 어마어마하게 물게 됩니다. 거기에다가 할증세까지 있어가지고 결국은 이 상속세와 과도한 이 할증과세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이거는 국민적인 공감대가 좀 있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는 여전히 재산이 많은 사람에 대해서 하여튼 많이 좀 과세를 해서 나눠 가져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갖고 있습니다. 결국은 이 주식시장의 발전을 저해하는 이런 과도한 세제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우리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 국민들께서 다 같이 좀 인식을 하고 공유를 해야 이러한 과도한 세제들을 우리가 개혁을 해나가면서 바로 이런 코리아 디스카운트를 근본적으로 해결할 수 있다. 대주주에 대한 상속세와 할증 과세가 기업 승계를 불가능하게 해 산업 발전을 저해하고 주식시장의 발전을 가로막아 중산층과 서민에게 피해를 준다며 그것이 코리아 디스카운트라는 논리였다. 기업의 투명 경영에 대한 정부의 적정한 감독과 관리를 요구했던 유튜버의 질문과는 전혀 동떨어진 답변이었다. 자본주의의 요체는 불평등을 인정하되 기회의 공정을 보장하는 것이다. 기회의 공정을 가장 저해하는 것이 상속이다. 상속 여부와 규모에 따라 각 사회 구성원의 기회는 달라진다. 누구는 1루에서 출발하고 누구는 3루에서 출발하는 극도의 불공정을 야기하는 것이 바로 상속인 것이다. 따라서 상속의 일부분을 과세로 흡수하는 것은 기회의 공정을 최대한 보장하기 위한 자본주의의 가장 중요한 요체다. 세계 최고의 부자인 빌 게이츠와 워렌 버핏이 지속적으로 부자 증세를 주장하며
특히 상속세 폐지는 절대 안 된다고 강조하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상속의 규모가 커지면 커질수록 기회의 공정과는 더욱더 멀어지게 되고 이는 자본주의의 문제를 더욱 심화시킨다. 즉 상속세를 줄이는 것은 자본주의의 근간을 무너뜨리는 가장 극단적인 반자본주의 행태다. 더구나 네 번째 토론회의 주제는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단이 확대였다. 기업의 투명 경영을 요구한 질문에 상속세 완화로 답변한 것은 기회의 사다리 확대라는 주제와 동떨어지다 못해 정면으로 반하는 것이었다. 상속세 감면은 가뜩이나 짧고 허약한 기회의 사다리를 더욱 줄이다 못해 아예 걷어차버리는 것이나 마찬가지다. 자본주의 기회의 공정 그리고 상속세가 가지고 있는 함의에 대한 이해조차 전혀 가지고 있지 않은 것이다. 윤석열 대통령은 민생 토론회를 한답시고 연일 감세, 감세, 감세만 외치다 끝내는 상속세 감면에까지 이르렀다. 또 다른 조롱의 대상이 됐던 72억짜리 벤틀리를 타봤던 이 발언도 결국 세금을 줄여야 일자리가 늘어난다는 궤변을 늘어놓기 위한 것이었다. 한 언론의 분석에 따르면 대통령 민생 토론회를 비롯해 올해 들어 하루가 멀다 하고 내놓는 감세의 규모가 총 10조 원에 이른다고 한다. 그런데 이들 감세 정책은 모두 고소득층의 세금을 줄여주는 부자 감세들이다. 윤석열 정부는 이미 지난해 세 차례에 걸친 세제 개편으로 2023년부터 2028년까지 6년간 89조 원의 세금을 깎아주는 감세를 단행했다. 연평균 15조 원 규모다. 그런데 거기에 더해 새해 들어 한 달도 안 된 사이에 내놓은 추가 감세 규모가 벌써 10조 원에 이른다는 것이다. 이미 우리 국민들은 윤석열 정부의 부자 감세로 인한 재정 축소로 국가의 미래인 R&D 예산을 15%나 잘라버리고 지방자치단체 공무원의 월급이 체불되며 국민에 대한 편익이 나날이 줄어드는 극단적인 상황을 경험하고 있다. 윤석열 정부는 지금 부자들 감세를 해주고 뒤로는 한국은행에서 마구마구 돈을 빌려오고 있다. 지난해 윤석열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끌어다 쓴 돈은 117조 6천억 원으로 일시 대출금과 관련한 이자만 1,506억 원으로 역대 최대에 이른다. 결국 윤석열 정부는 4조 원을 갚지 못하고 해를 넘겨 올해를 맞이했다. 아무 생각 없이 감세만 늘어놓고 막무가내로 밀어붙이는 윤석열은 이 나라를 어느 정도까지 나락으로 떨어뜨릴 것인가. 능력과 지식 여부를 떠나 그의 정신세계까지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것이 바로 이 때문이다. 내 손 안에 왕이 있다란 왕 노름에 빠진 연산군의 폭종이 엿보인다.